연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임장도 하긴 했었어요. 그죠? 보시는 분 중에 수강생도 있을 텐데 임장할 때 이 지역을 임장을 했었어. 또 얼마나 이제 좀 동네가 바뀌었는지 마실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근데 왔더니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통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었고 그 상태로 매물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다시 나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이쪽은 좀 노출로 해서 좀 공간감을 좀 높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설계하면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요 공간입니다. 난 전 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오랜만에 이제 하잖아요. 10월부터 이제 신축 종교반을 다시 하는데 연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임장도 하긴 했었어요. 그죠? 보시는 분 중에 수강생도 있을 텐데 임장할 때 이 지역을 임장을 했었어.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여기 학동역 인근에 워낙 개발 사례가 많아서 그렇죠. 논현동 지역을 현장 임장을 했었습니다. 불과 9개월 전? 그 사이에 또 얼마나 이제 좀 동네가 바뀌었는지 마실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근데 왔더니 그 당시에 뭐 나대지였던 거, 공실이었던 거, 또 매각된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해 주려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동역 남측 블럭, 논현동에서도 이제 아래쪽 남쪽이고 여기서 오는 길은 언덕이 있기는 한데 이 지역도 굉장히 개발이 활발한 블럭 중에 하나입니다. 요 건물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논현동에 프로젝트를 지금 3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를 누구한테 맡길까 막 그때 비딩도 하고 막 고르고 하면서 여러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그때 봤던 건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성욱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조성욱 건축사님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굉장히 좀 퀄리티도 좋고 그랬는데 저와 맞지 않았다. 가격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시 하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건물을 보면 되게 잘 지었다. 기획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주차장 뽑은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례죠. 그때 임장 때 언급했던 거 보면 요것도 썬큰도 굉장히 잘 해놨고 도로를 3면을 접하고 있어요. 3면을 접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접하고 있고 일반적인 건축 설계라면 사실 북쪽에 좀 주차장을 대는데 요건 좀 특이하게 남쪽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댔죠. 북쪽에 건물을 밀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일조권은 조금 덜 받았고 주진입로 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기획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워낙 잘 지어놔서 통임대도 잘 나갔습니다. 그랬고 그 앞쪽 건물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통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었고 그 상태로 매물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다시 나간 것 같고요. 다시 임대가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간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해서 거래는 됐죠 이거는? 네 맞아요. 특이했던 게 이렇게 2층으로 가는 직결 계단도 빠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외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이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임장했을 때도 느낌이나 수강생분들도 얘기했던 게 여기랑 가깝긴 하지만 좀 경사가 있고 도로도 좁고 주택가여가지고 이런데 근생 건물이 이렇게 많이 신축이 되는데 좀 소화가 될까? 이게 다 맞춰질까? 팔릴까? 막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 시장이 조금은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임대도 맞춰진 거 그다음에 손바뀜이 일어난 것도 이분이 뭐 손절을 한 게 아니라 개발하신 분이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뭐 그런 점. 그다음에 저 뒤쪽에 하얀 건물도 그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 전부 화이트 세라믹으로 된 거. 그렇죠. 올라가서 통임대가 맞춰졌고요. 굉장히 뭐 개발은 활발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이렇게 지어진 건물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한 실건축이랑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실건축 소장님은 저희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내용 진짜 좋았는데. 네, 좋았는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분이 설계한 게 또 저기 건물이 두 동이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양해를 구하고 그 건물을 한번 투어하러 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랑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실건축 건축사무소 소장님인 이성영 소장입니다. 사실 여기 모신 이유는 임대 건물이긴 한데 내부 마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있고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재료를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요청드렸고요. 사실 이게 건물이 그래도 건축주분이 허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외부 디자인은 화면에는 안 나갑니다. 외부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내부 마감이나 이런 자재나 스펙이 다 나왔죠. 확정됐는데 그거 이거랑 좀 유사한가요? 비슷하고요. 지금 실시도서 완료해서 저희가 1차 납품을 하긴 했는데 그 기준이 이 기준과 사뭇 다르지 않아서 한번 보시고 지금 설명 한번 드리면 내부의 벽들은 석고를 쳐서 하얗게 도장을 했고요. 내부에서 보시면 창의 라인에 맞춰서 석고의 라인을 잡고 간접등을 넣어서 임차인이 바로 쓸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 잘 찍고 계시죠? 네, 참고하면 되니까 뭐
아니 바닥도 되게 특이한데요 이거? 예. 바닥도 사실 이제 셀프 레벨링을 해서 라인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요 색은 어두운 색, 무광, 반무광, 유광 뭐 이렇게 해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 색깔도 여쭤봅니다. 좀 밝게 하시기 원하시냐 아니면 좀 차분하게 묵직하게 어두운 색을 하시기를 요청하시면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작은 화장실이라서 남녀 공용으로 한 군데만 뒀고요. 바닥부터 벽까지 타일을 같은 타일을 써서 작지만 좀 넓게 보이려고 했고 허리 가슴 레벨에서 한번 끊어서 투톤으로 해서 지루함을 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등도 간접등을 또 하나 더 우측면에 이 거울 쪽에 둬서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방열판이나 이런 것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으로 해서 최대한 디자인의 완성도를 좀 살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일단 사인엣지 같은 경우도 제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도 디자인한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최대한 임차인이 들어와서 바로 쓸 수 있게. 이거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좀 약간 같이 쓰시라고. 아, 같이 이렇게 방에. 네. 우선 1층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창호랑 이 문이랑 이 라인을 딱딱 떨어지게 맞추는 게 설계 사무소에서 인테리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기를 화려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맞추거나 그런 것들은 뭐 쓰지만 어떠한 분이 임차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신다고 할 때는 디자인을 다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겠습니까? 계단으로 가시죠. 가시죠. 이거 또 센서 등으로. 네, 센서 등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센서 등을 한 이유는 이 공용부는 켜놓고 이 계단 참에 있는 거는 이동할 때만 그치. 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센스 있게 센서 등을. 여기 보시면 지금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내추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넓다. 예, 2층, 3층은 뭐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면적을 많이 일조를 제일 받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면적을 제일 클 수밖에 없고요. 궁금한 게 이쪽은 좀 노출로 해서 좀 공간감을 좀 높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한 이유가 있네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테라스 부분이 있으면 마감재를 단열재를 밑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상부에 테라스가 있으면 그 하부에는 단열재를 그렇죠.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일체적으로 해서 놓고 저렇게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묻어서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쪽은 실외죠. 여기 위층은 이만큼 이제 일조권 때문에 셋백이 되니까 실외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야 돼서 이쪽이랑 조금 이제 층이 구분이 된다. 높이가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뭐 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세상 공간들은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의 실외기실을 따로 둬서요. 디자인적으로도 외부에서 보시면 소홀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실 이제 에어컨의 효율적인 위치에 따라서 뭐 한 두 개층씩 혹은 세 개층씩 한 층에 묶기도 하고요. 공간 보고 디자인별로 적정 위치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서 있는 데가 우리 도로편에서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외기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래도 이게 근데 남녀 화장실이 하나로 쓰면 개인적으로 여자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항상 건축자한테 여쭤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판단은 하지 않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와 가만 있어봐. 이게 그러면 외부 계단이네요, 여기부터는? 예. 지상 3, 4층은? 엘리베이터는 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계단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뷰는 이 뒤쪽 편에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와 창을 골고루 섞어서 디자인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게 외부 계단을 3층부터만 이렇게 따로 뺀 것도 잘한 것 같아. 어차피 3층 이상은 또 엘베를 많이 타니까 네. 3층 한번 볼까요? 실내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주택가고 저쪽이 좀 개방성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전용부 안에서도 이쪽으로 보이는 통유리를 하나 남겨놓은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막혀 있었고 막 그렇게 했다면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 계단실 밑에도 이게 활용을 잘했네. 아 예 뭐 잘 알아보셨습니다. 최대한 면적을 잘 찾아. 안 해도 잘하죠 제가? 아 뭐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뭐 나머지 공간은 같고요. 뭐 발목등이나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위험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이거 설계하면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요 계단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외부 계단 또 안전도 있고 펜스 대신에 이렇게 막아놓으면서 그래서 이게 또 커 보이는 거구나.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물론 뷰는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대표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인데요. 2층이 진짜 좋다. 좋다. 그지? 확실히 탑층이 좋구나. 1층이 상가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그래도 높을수록 좋다. 여기 계단은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별도로 계단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하는 뭐 직통계단 피난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여기는 그 사이즈가 여기 맞춰서 예 맞춰서 1200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하 2층과 1층이 같이 있는데 요 지하 1층까지 내려왔을 때 계단이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우와. 엘리베이터 아까 같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네. 지하는 면적이 커서 남녀를 분리해 놨습니다. 예,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지하입니다. 저기에 창문에 환기는 되지 않겠지만 환기는 만들어 놓긴 했어요. 개폐창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자연 간접 채광이라도 될 수 있게 레벨을 여기 부분은 낮춰서 여기가 주차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윗부분은 예,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로 쓰고 여기는 좀 충고를 확보했고요. 그래도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게끔 그러니까. 좌우에서 다 간접광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포인트다. 계단도 약간 개방돼 있고 결과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전 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공간을 열어놓은 거랑 닫아놓은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적에 어느 게 더 유리하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러한 오픈 공간이랑 엮여 있을 때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층고가 확보되어 있어서 지하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런 뭐 환기도 되고 지하 2층이라서 채광이 조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고가 아까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계단을 만들잖아요. 네. 땅에 맞춰서 계획하면서 그 층고는 조금씩 조정하고 있어요. 지하도 층고 높게 하면 괜찮네. 성큰 이렇게 해놓는 게 진짜 이게 효과가 크네. 그치? 예방감 효과가 채광을 떠나서요. 지금 현재 이런 마감들이라든가 것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타일이나 뭐 바닥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르긴 하지만 건축주 취향에 문제가 좀 있어서 대안을 만들고 어떤 톤으로 요청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건물 봤는데 건축주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도 본인 작품인데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건물도 신경 써주셨지만 이미 지금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임대나 이런 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대중성을 고수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서 뭔가 본인의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고 진짜 공간을 한 평이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도 다 티가 나서 저희 건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랑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분의 철학과 개인적인 얘기 그런 얘기는 다 담아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여기 소장님이랑 저희 논현동 프로젝트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